조장법 두 배로 받는 방법과 추석에 돈복을 끌어들이는 비결.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남 보훈 철학원자 역설가 보훈입니다. 혹시 조상님들께 복을 받는 방법을 아시나요? 그냥 단순히 제사를 지낸다고 복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결은 아주 작은 실천들로 큰 복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상님들께서 우리 가정에 더 큰 복을 내리시고 그 기운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조상님들의 편안을 염원하게. 혹시 산소를 방문하실 때에 그냥 예를 갖추는 것으로 끝나시나요? 그렇다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산소에 가셨을 때 조상님들의 편안과 안녕을 가슴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조상님,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봐 주시고 돈복도 크게 내려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조상님들은 우리의 진심을 듣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실 준비를 하십니다. 말로 표현해야 우리도 그 진심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거든요. 두 번째, 가족 간의 화목 부모하기. 가족 간의 화목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산소에 가족이 함께 가면 그 자체로 큰 정성이 됩니다. 특히 산소를 함께 정돈하고 청소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조상님들께 큰 기쁨을 드립니다. 조상님들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시고 더 큰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엔 가족들과 함께 산소를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함께하는 힘이 정말 예상보다 큽니다. 세 번째, 소원을 진심으로 빌기. 소원을 빌 때 그냥 형식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끝내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담아야 하죠. 예를 들어, 조상님,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재물도 풍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말로 표현하는 소원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소원을 이루기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추석 명절에 복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죠. 가족과 함께 소원을 빌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추석 음식의 힘입니다. 혹시 송편을 빚을 때 그냥 만들기만 하시나요? 사실 송편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송편은 복을 담는 음식이죠. 송편을 빚을 때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그 마음이 송편에 담겨 가족과 함께 나눌 때 복이 두 배가 됩니다. 게다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누는 순간 서로의 복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이 큰 복을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추석 전후 집안의 청소입니다. 추석을 맞아 집안 청소 꼭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청소는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래된 물건이나 쌓인 쓰레기는 과감히 정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고 복이 들어오는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죠. 세 번째, 보름달의 소원 빌기. 달맞이라고 합니까?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바로 보름달입니다. 그런데 이 보름달을 그냥 보기만은 할 수 없죠. 달빛에 온몸을 받아들이면서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저도 추석 이틀 전입니다만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밤에 달을 보니까요, 달이 보름달에 가깝도록 연그러 있더라고요. 미리 소원을 좀 빌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이 풍요롭고 넉넉한 가을에 제발 아프지 말고 또 싸우지도 말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이 가을을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어보았습니다. 보름달에는 아주 강력한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름달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 늘 건강하고 행운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달빛이 집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 기운이 집안에 스며들어 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감사의 선물과 마음 나누기. 선물을 나누는 건 단순히 의무가 아닙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건 서로의 복을 나누는 중요한 행위예요. 비싼 물건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이 더 큰 의미를 지니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상대를 생각하며 준비한 선물은 그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전하고 그 기운이 우리에게도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이렇게 조상님께 복을 받는 방법과 추석 명절에 복을 불러오는 비결을 실천하면 가족 모두에게 좋은 기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조상님께 진심으로 소원을 빌고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친구들과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좀 나눠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를 눌러서 이 좋은 기운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그 복이 두 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